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전문가 제이크 강사입니다. 앞으로 제이크 토익 스피킹 솔루션이라는 5개의 짧은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토익 스피킹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서는 토익 스피킹이 어떤 시험인지 소개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토익 스피킹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강의에서는 토익 스피킹 점수를 올리는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에서는 실제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알아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학생 답변을 들어보며 어떤 점이 좋았고 또 보완이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럼 토익 스피킹 시험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영어 소통 능력을 평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한 언어보다 격식을 갖춘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이크에 녹음을 하는 시험이며 시험은 매주 주말에 진행됩니다. 응시자가 늘어나는 채용 기간이나 월말에는 마지막 주 평일에도 시험이 열립니다. 비용은 84,000원,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또 이 시험은 필기가 가능해요.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카드 뒷면에 자유롭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시험 시작 전엔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엔 시험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총 11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번은 화면의 지문을 읽는 지문 읽기, 3, 4번은 사진 묘사, 5, 6, 7번은 특정 주제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답변하기, 8, 9, 10번은 표 보고 질문에 답하기, 마지막 11번은 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1분 동안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문제당 3점, 그리고 11번만 5점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3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받은 점수를 200점 만점으로 변환해요. 만약 여러분이 35점 중 18점을 받았다면 절반보다 조금 더 받은 거죠. 그러면 성적표에는 110점으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으로는 점수별 등급을 소개합니다. 시험은 총 200점 만점이며 점수뿐 아니라 10개의 알파벳 등급으로 나뉘어져요. 대부분이 수험자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대가 130부터 160점대까지의 구간이에요. 130은 IM3 등급이고 140과 150이 IH 구간, 그리고 160, 170점이 AL 등급에 속합니다. 성적표에는 점수와 등급이 둘 다 표기돼요. 상관관계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IM3 130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토익 780에서 79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AL 160을 받는 분들은 900점대 초반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920, 930.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라는 점을 참조하세요. 제가 강의 중에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시험에 여러분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적. 약 70%의 학생들이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해요. 예를 들면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거나 혹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있지만 학습 기간을 너무 짧게 잡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꽃이 피기도 전에 공부를 끝내는 거죠. 여러분 좀 냉정하셔야 됩니다. 주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흘리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올바른 학습 계획과 함께 이론을 꼼꼼히 익히고 문제풀이가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분명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성공적인 토스 졸업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토익 스피킹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